자, 퀄리티가 이끄는 검색옷 보이시나요? 네, 검색옷은 잠수복, 영어로는 시트라고 합니다. 잠수복은 물고기의 비늘 막상의 역할을 해서 아쿠아리스트가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라는 장비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텐데요. 아쿠아리스트 달고 한번 볼게요. 아, 맞아요. 오리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오리발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아쿠아리스트가 물속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제 제가 퀴즈를 내볼 건데요. 다 같이 아쿠아리스트 등을 한번 볼까요? 통을 하나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통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산소통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건 우리 아쿠아리스트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해줄 거예요. 아쿠아리스트 등에 있는 통이 산소통이 맞나요? 아니라고 하네요. 이 통의 이름은 공기통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 이산화탄소, 다른 기체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해요. 이쪽을 기억할 수 있어요? 공기통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에 관한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꺼풀을 깜빡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눈을 깜빡일 수 없는 물고기 친구들은 잠을 잘까요? 자지 않을까요? 이번에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볼게요. 물고기 친구들 잠을 잘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볼까요? 아니에요. 잠을 자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친구들도 손 들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아쿠아리스트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스트 물고기들은 잠을 자나요? 잠을 잤다고 해요. 나중에 피닝쇼가 끝날 때 보시면 눈을 뜬 채로 가만히 둥둥 떠있는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들은 잠을 자는 중이니까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물고기들 많이 급급한 것 같은데요. 모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쿠아리스트 먹이를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주세요라고 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아쿠아리스트 먹이를 주세요. 아쿠아리스트 먹이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먹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물고기 친구들은 항상 정기적인 시간에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이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쿠아리스트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먹이는 우리 물고기를 좋아하는 꼭지와 오징어네요. 아쿠아리스트 먹이 실종은 우리 친구들 소개해드리죠. 누가 먹이를 담아 먹었나요? 흑가오리 친구네요. 우리 흑가오리지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해양생물인데요. 특히나 지금 처음 보는 숯구멍이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기억 외모하다니 남의 고기 윗꼬리 쪽에 돈가시를 숨기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흑가오리 친구 혹시 바다에서 만나더라도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는 안 되겠죠. 또 흑가오리 친구는 우리나라의 남해 서해 그리고 일본에서 주로 발견되는 친구들이고요. 먹이로 된 꼭지, 오징어, 열고 새우 등을 먹고 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된 꼭지와 오징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흑가오리 친구들은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군대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치지 않으면 바다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우리 아쿠아리스트 옆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우리 가오리 친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냐면요. 여기 지나가는 우리 상어 친구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의 이름은 까치 상어인데요. 긴 몸통에 10개 정도의 끼를 가진 친구이고요. 모양이 마치 까치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까치 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친구입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홍상궂게 생겼지만 아주 성격이 온순한 착한 상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우리 상어 친구들은 원래도 해안바닥, 노래 바닥에 자연에서 사는 친구들이라서 혹시 상어 친구들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수족관 바닥 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수족관에 아주 초급 물고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빨판이 있는 물고기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아주 좋아하죠. 맞아요. 빨판 상어인데요. 빨판 상어는 이름은 상어이지만 실제로 상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상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잡아먹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수조 안에 많은 태양 친구들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친구들 중에 아쿠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는 비닐 쓰레기나 플라스틱을 가리고 착각해서 잘못 먹고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다에 가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맞아요.